몸이 떨리고 뭔가 감기인 것 같은데. 댕댕아, 괜찮아? 머리 좀 줘봐. 머리를 맞대면 온도를 알 수 있어. 너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감기 아니야? 어? 감기? 야, 세균 덩어리! 감기 걸렸으면 집에 나가. 너한테 감기 걸리면 어쩌라고. 아, 정말 짜증나. 아유, 미안. 근데 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아픈 애를 그렇게 밀면 어떡해. 내가 더 손해거든. 이거 봐, 내 손에 세균 묻을 것 같아. 세균. 야, 차별이 말이 맞아. 나 같은 세균맨은 집이나 가버려야 해. 그래, 맞는 말이긴 하네. 얼른 집에 갔으면 좋겠어. 저런. 드디어 갔네. 쟤 때문에 하마터면 감기에 걸릴 뻔했잖아. 야, 차별. 그래도 그렇지. 아픈 애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암? 뭐가 심해? 너도 쟤한테 감기 얼마서 힘들어 봐야 그런 소리 안 나오지. 아휴, 요즘 애들은 댕댕이 괜찮아졌니? 네, 선생님. 이제 멀쩡해요. 그래, 그래. 얘들아, 어쨌든 옆반 친구들은 독감에 모두 걸려서 많이 결성한 것 같구나. 우리 학교에 독감이 유행하는 것 같으니 학교에선 손 잘 씻고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렴. 네. 정말 짜증나. 나는 손도 잘 씻고 매일매일 온몸에 소독약 샤워를 하는데 우리 반 세균맨 때문에 내 예쁜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야 되잖아. 차별아, 왜 이렇게 짜증이 났어? 넌 말 걸지 마. 너한테 냄새나. 세균 1억 마리, 아니 5억 마리. 방금 네 침이 나한테 튀었어. 나 감기 걸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아니, 세균이 보인다고? 네 눈이 망원경이야? 그리고 나 세균 없거든? 내 눈은 다 보여. 네 얼굴을 봐. 딱 봐도 한 달 동안 안 씻게 생겼거든. 아닌데, 나 오늘 아침에 샤워했는데. 얘들아, 다음 교시 뭐야? 야, 댕댕이, 넌 마스크 새겠어. 아, 또 왜? 너 저번 주에 독감 걸려서 아파했잖아. 아직 네 몸에 어디 보자 세균이 10억 마리 있어. 아니야, 나 손 소독도 했어. 손 소독은 무슨? 그걸로 되겠니? 넌 소독약을 아주 먹어야 해. 정말 말도 못 알아듣고 정말 짜증나. 리아야, 비켜봐. 진짜. 이 싱글황.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네가 나 때리고서 감기 걸리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네 세균 다 나한테 온 거니까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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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뭐 때리지? 아무것도 못하죠. 어쨌든 감기 걸리면 얼마나 힘든지 알지? 그러니까 서로 조심 좀 하자. 정말 짜증나. 야올라! 네가 참아. 차별이 말대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차별이랑만 안 마주치면 저러지 않을 거야. 맞아. 착한 내가 참아야지. 어휴, 댕댕이 귀엽네. 자, 사계를 두 개 먹고 세 개를 먹으면 몇 개를 먹은 거지? 그래, 정답은? 왜 이렇게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지? 콧물도 나고. 설마 나 감기? 차별해! 나 방금 들었는데 너 감기야. 맞아, 쟤 기침을 엄청 크게 했어.
아니거든. 코 간지러워서 한 거야. 어, 차별아. 혹시 감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좀 격리를 시켜야겠구나. 아니에요. 저 진짜 멀쩡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쪽 교실 구석으로 좀 가주겠니? 다른 친구한테 응? 옮기면 안 되잖아. 저 진짜 감기 아니라니까요. 아이, 그래도 혹시 몰라도 그래. 저기 앉아 있어. 아, 네. 아이. 꼬시다 꼬셔. 감기는 아니겠지. 내가 감기 걸린 거면 저기는 댕댕이나 김니아 탓이야. 세균 덩어리 녀석들. 꼬시다 꼬셔. 꼬시다 꼬셔. 아이고,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아무래도 좀비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구나. 네? 좀비 바이러스요? 장난이고? 그냥 감기란다? 오늘은 학교 좋다고 푹 쉬렴. 네? 내가 감기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다녔다고요. 뭐 잘 씻고 마스크를 잘 썼다고 해도 다른 이유로도 걸릴 수 있단다. 선생님, 이거 분명히 옮은 거죠? 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는데 제가 왜 걸려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이건 다 우리 반 리아 그리고 댕댕이 이 세균 덩어리 때문이야. 억울해 억울해. 나만 감기 걸렸었지.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야, 차별아, 너 왜 마스크 안 썼어? 다 너네한테 옮은 거야. 이 세균 덩어리들. 너네도 감기나 걸려라. 밥도 먹지 마. 응? 응, 내 밥이. 더 맛있어졌다. 어쨌든 그거나 먹고 감기나 걸려라. 비켜! 세균 덩어리 지나간다. 니네도 다 감기 걸려버려라. 테테테. 내 세균 덩어리 침이나 뱉어라. 테테테. 너네들도 공부하지 마. 다 공부하지 마. 내가 감기 걸려서 공부 못하니까 니네도 하지 말라고. 차별아, 그러지 좀 마. 다른 애들은 무슨 죄라고. 댕댕아, 교실에서 비가 내려. 진짜 뭐하는 짓이야. 말리지 마. 다 너네한테 옮은 거라고. 나 손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썼는데 다 너네한테 옮은 거잖아. 뭐래, 그만 좀 해. 야, 웃기지 마. 비가 내려. 댕댕아, 안 가져와. A few minutes later. 똑한 감기. 이게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잘 됐다. 크크크. 나만 안 아프니까 그래도 속 시원하네. 진짜 차별 너무해. 치스콜. 그러니까. 차별이 몸은 이제 괜찮아졌니? 전에 학교에 침을 뱉어서 친구들을 감기에 걸리게 만든 건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으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하지만 저도 옮은 거고 저도 억울해요.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감기를 옮겨? 선생님,
엄마한테 다 말할 거예요. 저희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저를 징계위원회로 절대 안 보내실걸요? 이모 어머님이랑은 이야기가 끝난 거란다. 징계위원회에서 보자구나.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님도 이제 못 감싸준다더구나. 엄중하게 처벌하시려는다. 땡땡아, 땡땡아, 스콜. 야, 세균 덩어리 시끄러 죽겠어. 뭔데 여기서 울고 있어? 내가 더 슬프거든. 다 너 때문이야. 너 땡땡이를 죽였어. 그게 무슨 소리암? 네가 강기를 옮긴 후에 댕댕이가 오늘을 넘기게 했는데. 야, 무슨 그까 감기 걸린다고 내일을 넘기기가 힘들어. 댕댕이는 감기에 약하단 말이었을까? 뭐라고? 댕댕아, 우리 왔어? 댕댕이 친구들이니? 댕댕이는 내일에 넘기기 힘들 거란다. 인사를 나누렴. 왔어? 댕댕아, 그리고 자멜리도 왔어. 비켜! 비키라고. 야, 거짓말 치지 마. 니네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감기 걸렸다고 어떻게 죽어? 역시 넌 끝까지 화만 내는구나. 어쨌든 차별아, 내가 비록 내일이면 없어지겠지만 다른 친구들한테도 잘해줘. 알겠지? 남들한테 미움받지 말고. 응? 그리고 차별이는 마스크 벗은 모습이 참 예쁜 게 아주 좋네. 정말이야? 선생님! 선생님! 당신은 아니죠? 왜 감기 따위로 못 고쳐요? 빨리 고치란 말이야! 낫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댕댕이는 감기도 걸렸고 마음의 병에 걸려서 지금 아픈 거란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건 바로 그건 차별이 너만 해줄 수 있단다. 그게 뭔데요? 댕댕이가 살 수 있으면 다 할게요. 정말이지? 그래, 댕댕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렴. 그럼 감기가 나을 거야. 정말이죠? 댕댕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침뱉은 거. 내가 세균 덩어리인데 잠깐 너한테 침뱉었어. 내가 정말 미안. 자, 선생님 이제 낫게 해주세요. 제가 사과도 했어요. 이제 살릴 수 있죠. 아이고, 사과가 되셨구나. 댕댕이는 사과가 듣기 전에 벌써 눈을 감았단다. 댕댕이가 죽었다고요? 그럴 리 없어! 댕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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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해! 댕댕아! 미안해! 뭐지? 야, 이런 거짓말에 당하냐? 야, 뭐야? 너 멀쩡하잖아! 아, 진짜 쪽팔리게! 의사 선생님, 댕댕이 살려주세요! 완전 속았네! 그러니까 평소에 친구들한테 잘하라고 참으래!
진짜 너네들 학교에서 다신 말 걸지 마. 알았어? 말 치고. 아스카. 스카. 진짜 짜증나. 그래도 다행이다. 댕댕이가 무사해서.